아이들을 태운 놀이기구가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지자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처음 맞는 어린이날. 놀이동산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마저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함께한 놀이동산 방문은 그 자체가 어린이날 선물입니다. 항상 마스크를 써서 좀 답답하고 사람들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어린이날 선물 여기 오는 거예요. 바로 옆 동물원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동물들의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아빠 목에 올라 코끼리에게 손도 흔들어 봅니다. 우와, 목욕한다! 오랜만에 동물원을 찾은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동물원은 최근에는 처음이고 저도 어렸을 때만 와봤지 이렇게 와갖고 호랑이도 보고 여러 가지 새도 보고 독도리도 봐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물 놀이대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엄마와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도 웃음만 나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개장한 거점형 어린이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꽃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던져 홀가분한 건 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벗어보니까 산이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공기도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 너무 좋고요. 일단 마스크 해제돼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기 조심스럽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밀집도가 너무 높고 뉴스에서 50명 이상 모여있으면 쓰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누구보다 답답했을 어린이들이 앞으로는 마스크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벗고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걸 가장 하고 싶어요. 재밌게 놀다 갈게요.